오늘은 복잡한 도시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되는 곳으로 가는데요. 제 마음이 벌써 들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곳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정인서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화창하고요. 과거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 담긴 롤러스케이트장에 왔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이 가득했던 곳. 자, 2023년 롤러스케이트장 어떤지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기까지 왔으니 저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도전! 안전모 착용. 가자. 그랬더니 이거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너무 좋아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 근데 문제는 배가 너무 고파서 뭐 좀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출동! 야, 저기 우리 라면 끓여 먹을래? 네. 라면 좋아하니? 네. 이야, 드디어 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역시 라면은 야외에서 먹어야 제맛이죠. 와, 여기도 하우스쿡 정수 조리기가 있어요. 아싸! 근데 아까 보니까 우리 친구들 되게 많았었잖아요. 이 둘에 가지고 가능해요? 그쵸. 아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우리 하우스쿡 정수조리기. 아, 일단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요. 한번 라면 한번 끓여볼게요. 라면을 넣고, 짜잔. 자, 스프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일반면 버튼을 누르시고, 시작! 골고루 익어가고 있어요. 1.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기대돼, 기대돼. 너무 쫄깃하고 맛있어요. 온도 정확하죠? 물량 정확하죠? 시간 정확하죠? 와, 그래서 쫄깃하고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2023년도에 롤러장에 와서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하우스쿡 정수 조리기 덕분에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배도 너무 부르고. 이렇게 주변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거에 진짜 감동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잠깐만. 혹시 주변에 하우스쿡 정수 조리기를 발견하신 분들은 많은 제보를 부탁드려요. 선물 드려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